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스타TV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한 지는 꽤 되었는데, 뭐 잘하지 못하지만, 맨날 촬영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하고 하는 거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이제 시즌이 바뀌면 사람들 옷을 갈아입듯이 메인페이지, 유튜브 메인페이지,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메인페이지인데, 메인페이지도 이제 갈아입혀 주려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저 메인페이지 사이즈 크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야 이제 알았겠지만 뭐 검색을 통해거나 아니면 책이나 뭐 기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제 이 메인페이지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많은 사람들 세 번 정도 바꿔주니까 그냥 잘 기억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기억을 안 하다가 다시 뭐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가을을 맞이해서 바꿔보려고 하는데 사이즈 크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영상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궁금한 점 있으면 이제 덧붙이기 해가지고 유튜브용 교육 활용 방안 같은 거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유튜브 메인페이지 사이즈 크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그대로 초보자들은, 저같이 예전에 이제 컴퓨터를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도 그냥 이거 화면 크기 캡처해가지고 이 크기대로 그냥 따서 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 메인 PC 페이지나 그다음에 아이패드, 아이폰 그 페이지에서 이 규격화가 돼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불러오면 이만한 크기를 다 만들어서 여기만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 크기가 얼마냐고요? 이 이미지 사이즈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이번 방송 잠깐 켰습니다.